오늘 양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투르카나 여러분 보셨다시피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제가 보는 게 양, 염소입니다. 매일 봐요. 양, 염소. 여러분 양의 특징을 좀 아시나요? 양은 굉장히 어리석고 둔한 동물입니다. 제가 양의 특징을 몰랐을 때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정말 위험했어요. 왜냐면 염소는 막 다 피하거든요. 차 소리만 들어도 다 피해요. 근데 제가 당연히 피할 줄 알고 운전하는데 이 양이요. 도로 한가운데서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피하질 않아요. 피하질. 제가 차 바로 앞에까지 범퍼를 댔는데도 가만히 있는 양의 시력이 굉장히 나쁜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 앞에 어떤 위험한 순간이 지나가든지 말든지 그냥 가만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되게 어리석고 둔한 동물이 양입니다. 또 하나의 양의 특징이 뭐냐면 투르카나에 가뭄이 오잖아요. 제일 먼저 죽는 동물이 뭘까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네, 양. 제일 먼저 죽는 동물이 양입니다. 그만큼 생명력이 약해요. 또 하나의 특징은 양 고기가 맛이 없어요. 염소 고기보다 양이 기름기가 많고 냄새가 많아서 현지인들도 염소 고기를 더 좋아합니다. 시장에 가보면 염소 고기 값이 더 비싸고 양 고기 값이 쌉니다. 그럼 잘 보세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동물에 비유하셨죠? 양. 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 하필 이 세상에 수많은 동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자 얼마나 멋있어요. 힘도 세고 호랑이 사자 말 막 표범 막 딸리 달리고 막 아니 왜 하필 어리석고 둔하고 약하고 맛도 없는 그 양을 우리에게 비유하셨을까 그리스도인들을 한 가지 이유 때문이란 걸 제가 투르카나에 살면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양이 잘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뭘까요? 네, 양이요 주인의 목소리를 기가 막히게 듣습니다. 그리고 주인을요 기가 막히게 따라가요. 한 번은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매일 양을 보잖아요. 저희 성도님 한 분 중에 양을 한 열댓 마리 키우시는 성도님이 계신데요. 교회에 이렇게 나무가 교회 주변으로 나무가 쫙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 펜스 대신에 그 나무에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가 양이 먹는 거예요. 그 열매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이 매일 교회로 오는 거예요. 양을 데리고 그 열매를 먹이려고. 근데 하루는 이 성도님이 다른 일을 막 해서 하고 있는데 양 열댓 마리가 저 멀리 가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여기서 다른 일을 하다가 양을 딱 보니까 저 멀리 가거든요. 그 할머니가 갑자기 뚫리야? 그런 거예요. 뚫리야? 그랬더니요. 이 양들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열댓 마리가 동시에 다른 마을 가는 거예요. 가다가 할머니가 뚫리야 부르니까 정말요. 열댓 마리가 동시에 탁 쓰는 거예요. 뚫리야? 뚫리야? 부르니까요. 이 양이 딱 쓰다니 고개를 쫙 돌리는 거예요. 할머니를 향해서 열댓 마리가. 할머니가 계속 부릅니다. 뚫리야? 뚫리야? 가다가 섰죠. 고개를 돌렸죠. 할머니 향해 막 뛰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날 양이 뛰는 거 처음 봤습니다. 차를 막 들이밀어도 가만히 있는 양이 할머니가 부르니까 가던 길을 멈춰 서고 고개를 돌리더니 막 뛰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날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과 찔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왜 양이요? 어리석고 둔하고 약하고 맛도 없는 정말 안 좋은 특징 다 갖고 있어요. 양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을 따르는 그 특징 때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양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그날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양이 나보다 낫구나. 맨날 양 보고 욕했는데 아우 저런 어리석은 좀 피하지 좀. 맨날 차가 앞에 가면은 그냥 그대로 있는
양이 나보다 낫구나. 나는 지금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있나? 나 지금 주님 잘 따라가고 있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양인지 아닌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 주님의 양인지 아닌지가 갈린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밤에 함께 나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면 주님의 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때 주여 주여 했던 자들, 주님을 아는 자들이었죠. 성전 안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랬더니 22절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여기서 여러분 많은 사람의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셔야 돼요. 그날에 여러분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권능도 행했습니다. 주님. 여러분,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걸까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 일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당연히 나는 천국으로 들어갈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향해 주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이들이 주님 앞에 주님 접니다, 저 모르세요, 접니다 저라고 했던 그들이 내세웠던 그 근거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바로 사역이었습니다. 사역. 주님, 저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저들이 주님을 향해 주님 저 모르세요, 접니다 저 라고 내세웠던 것이 바로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사역. 그들은 사역을 했습니다.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권능도 행했죠. 그런데 사역도 했지만 불법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도 불법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바로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21절 말씀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접니다. 저 모르세요. 저. 주님은 너희의 열매로 내가 알겠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의 열매였다면 주님은 그들을 아셔야 되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했는가? 화평했는가? 오래 참았는가? 자비의 열매가 내 안에 맺어지는가?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내 안에 맺어지는가? 그 열매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내가 입술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쳐도 나의 행동, 나의 발걸음이 그리스도인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의 양이 아닌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나를 따른다. 여러분, 양은 주인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마가 둘리야 둘리야 불러서 왔잖아요 양이. 그래서 제가 너무 호기심이 있어서 그 할머니 목소리랑 아주 비슷하게 흉내를 냈습니다. 둘리야. 할머니는 저 멀리서 불렀잖아요. 저는 정말 바로 앞에서 불렀어요. 둘리야 둘리야. 그랬더니 그 양이 저를 쳐다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 열댓 마리 양 중에 한두 마리 양이 움찔대더라고요. 이 할머니 목소리인 거 아니냐. 이렇게 해요, 진짜로. 그더니 제가 계속 둘리야, 둘리야 했더니 아는 거예요. 아, 이거 할머니 목소리 아닌데? 그냥 할머니 따라서 유유히 가더라고요. 양은요, 반드시 반드시 주인을 따릅니다. 제가 아무리 같은 이름을 불러도 목소리를 비슷하게 흉내내서 불러도 양은 주인만을 따라갑니다. 고개 한번 돌리지 않더라고요. 고개 한번 안 돌려요. 바로 앞에서 부르는데도 그게 양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 발걸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도서 1장 16절에 이러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행위로는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주님을 부인한 자입니다. 아무리 입술로 주님을 시인했다 할지라도 행위로 부인했기 때문에. 여러분, 케냐에 있으면 정말 케냐에요, 그리스도인이 80%라고 케냐 사람들 스스로가 이야기합니다. 80%래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그만큼 카톨릭과, 모든 카톨릭 합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봤을 때는 교회들이 많아 보이죠. 가까이 가서 보면 정말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천들은 8%도 안 돼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지라고 할 정도로 정말 정말 많은 일들을 당했고, 교회 장로님으로부터, 교회 성도로부터, 저 돈도 많이 뺏겼어요. 사기당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케냐에 이제 보통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공사할 때 부르면 보통 전화해서 몇 시까지 와달라 그러면 보통 그 사람들은 이제 지금 가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가고 있어. 그런데 그날 도착 안 합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정말 속이 터져요. 가고 있는데 그날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멀어서가 아니라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을 놓치고 싶지 않은데 둘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일을 하는데 지금 가고 있어 그러고 안. 그 다음 날 돼도요, 내가 어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갔다 그러고 오늘 꼭 갈게, 안 와요. 이틀이 지나고 며칠을 기다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전화해서 몇 시까지 온다 그러면 보통 2시간, 3시간 이후에 올 걸 예상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도 제가 오후 3시까지 와달라 그랬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후 3시까지 와달라 그랬는데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2시 58분에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지금 문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사람 웬일이래? 그리고 일을 맡겼는데 일을 너무 깔끔하게 잘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또 다른 일을 주려고 오전 9시까지 와달라 그랬습니다. 오전 8시 59분에 전화가 또 왔습니다. 문 앞에 와 있다고. 제가 그 사람에게 너는 케냐 사람 아니라 그랬어요. 와, 얘기를 나눠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 다니고 믿음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몇 개월 동안 일을 했습니다. 미션스쿨에 공사로 추가로 할 때도 불러서 막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셔너리, 그 사람이 매일 밤마다 지금 시멘트를 공사장에서 훔치고 있다는 거예요. 한두 포대도 아니고 뭐 몇 포대인지 셀 수도 없을 만큼 제가 너무 믿었거든요. 저녁마다 그 시멘트를 가지고 동네로 가서 파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가 그날 마음이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제가 그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나쁜 열매가 맺어지는 걸 보고 아, 이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구나. 교회는 다녔지만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주님의 양인지 아닌지 판단이 서더라고요.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 여러분, 양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계시지요? 아멘. 여기서 아멘 소리가 조금 줄어듭니다. 네. 네.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세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듣지 못하기도 하죠. 여러분, 왠지 아세요?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5장부터 볼까요? 예레미야 5장 2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있는데 어떻게 못 듣죠? 왜 귀가 있는데 못 들을까? 그 답이 예레미야 7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7장을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7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23절 말씀이 이 요한복음 10장 27절과 똑같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 백성이 되리라.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목소리를 듣고 걸어가라. 그런데 24절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의 악함, 완악함. 13장을 다시 펴볼까요? 예레미야 13장 10절 말씀.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니 그들의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했다. 그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주의 음성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거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신가요? 정말로요? 정말 아멘이신가요? 들으면 부담되실 텐데. 들으면 부담되실 텐데요. 순종해야 되니까.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용서해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감사해라. 주님의 음성인가요? 아멘이시죠?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용서하지 마라. 돈을 사랑해라. 불평해라. 주님의 음성인가요? 아니죠. 어떻게 너무 잘하시네요.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수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세요. 주의 음성을 여러분 너무 잘 듣고 계시네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이미 이 안에 매일매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 귀에 들려집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마음에서 거절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해라. 그를 용서해라. 근데 우리 마음에서 거절하는 거예요. 싫은데요 주님? 용서하기 싫은데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내 마음에서 나의 음성을 거절하는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용서해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그를 용서해라. 나를 따르라 내 양아.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일만하게 뿌리다. 세상에서 가난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양아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마음에서 주님의 음성을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양이라면 그 할머니가 저 멀리서 불러도 발걸음 멈추고 고개를 돌리고 달려왔던 양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그 걸음을 멈추어 서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이요 항상 주인을 따르지 않아요. 또 놀라운 사실은 참 양이 둔하고 어리석어서 참 딴 길로 많이 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날도 할머니 여기 있는데 막 절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100% 주님만 따른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로 우리가 걸어가기도 하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의 양은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소리를 들으면 그 길 아니다. 뚫리야, 뚫리야 하면 서는 거예요. 서. 그 자리에 멈춰 서요. 그리고 돌이켜요. 돌이켜요.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날마다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주님, 아, 주님 이게 아니죠. 용서해야죠.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무너졌다가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여러분 돌이키는 주님의 양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수백 마리의 양이 한번 이 성전 가득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수백 마리 양 중에 이 할머니의 양 열댓 마리가 섞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 할머니의 양이 누구 양인지. 섞여 있, 막 수백 마리가 섞여 있어요. 할머니가 뭐 하면요? 뚫리야! 부르면 할머니의 양, 그 수많은 양이 있어도 할머니의 양만 할머니를 쳐다보고 할머니께로 나아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 할머니 양이구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세상 사람과 섞여 살잖아요. 섞여 살아서 누가 양이고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아닌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이 부르실 때 내 양아 나를 따르라. 세상 사람들이 다 저기로 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따라 나아올 때 그때 내 양이구나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 따르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여러분 자기 부인 없이 십자가 지는 거 없이 결코 따를 수 없습니다.
결코 따를 수 없어요. 여러분,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너무 제가 성전에 들어와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보는데 맨날 그 나뭇가지 엮어가지고 십자가 만든 분을 보다가 이 멋있는 십자가를 보니까 막 절로 경건해지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죠. 성전에 들어오실 때 누가 보이시나요? 예수님 보이시나요? 네, 아멘이시죠. 십자가를 볼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과 그 사랑이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만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반만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 죽은 또 한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케냐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십자가 위에 또 한 사람이 있다, 죽은 사람. 누구냐, 그러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가 보인대, 강도. 아니, 강도 그 십자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라. 보이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은 자입니다. 옛사람, 죄를 따르던 옛사람이 이미 죽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보실 때 예수님만 보시면 안 돼요. 나도 죽은 십자가입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도 죽은 십자가. 저와 여러분 죽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시작. 시작이 죽음입니다. 죽음. 구원, 거듭남, 영어로 하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이 본 어게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죽지 않고는 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 모습, 옛 사람이 살아서 본 어게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죽음입니다. 죽음.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우리 같이 선포해 볼까요? 손을 들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매일 이거 선포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용서가 돼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해봐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들, 지금 다 얘기 드릴 수 없지만 정말 정말 배신감에 용서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됐을 때요. 정말 제가 억지로 선포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계속 고백을 하는데, 선포를 하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가 되니까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죽어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 선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행함을 하기 이전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저 죽게 해주세요. 저 죽어야 돼요. 죽게 해주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옛사람이 죽을지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아니고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할 때 그것이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게 믿어지는데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